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요. 최근 대전 지역도 1인 가구가 2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른바 혼밥과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4만 1,142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5년 16만 9,391가구로 2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대전 지역의 1인 가구 수는 1995년에는 4만 1,000가구, 2015년에는 16만 9,000가구로 20년 전에 비해 12만 8,000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대전 전체 가구 대비 95년 11.5%에서 2015년 29.1%로 늘어났는데 전국의 1인 가구 비율 27.2%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 청년 실업률 증가와 결혼 연령 높아짐 등이 1인 가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지역의 1인 가구는 29.1%로 전국 평균인 27.2%를 웃돌았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고 특히 20대가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34.6%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유성구가 2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대전 지역의 자동차 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연평균 13,325대씩 늘어나 지난해 대전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64만 8,08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공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과 대여 없이 주문을 할수 있고 1인 손님을 위한 분리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근 1인 소비 시대로 변모하면서 이른바 혼밥과 혼술 등 혼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음식점과 카페 등은 독신 가구를 겨냥한 공간과 다양한 마케팅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을 경우에는 혼술 혼밥이 좀 남들 시선에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대중화가 된것 같아서 혼자 먹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막 개의치 않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좀 옛날에 혼자 다니는 그런 낭만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영란법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입었던 일식집도 혼술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 메뉴를 개발해 손님들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 오셔갖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음식 제공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세트 메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술과 이제 혼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이 앞으로 좀더 많이 오시는 추세라서 거기에 대해 맞는 저희들이 음식을 이제 짜갖고 이제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편안함을 즐기려는 현대사회. 하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나홀로족의 또 다른 이면도 살펴봐야 하는 때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